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 저희 그 요건 227페이지 그죠? 그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그죠? 자, 그래서 요 227페이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여기서 시험 문제는 뭐가 출제되냐 하면은 여러분 103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로 요 103조는 주로 범죄 행위와 관계되는 것, 범죄와 관계되면 무조건 103조입니다. 그럼 범죄하게 하는 계약도 103조 무효. 그럼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돈을 받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무효. 그래서 범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 그것도 무효다. 범죄와 조금이라도 관계되면 무조건 무효. 그래서 요 범죄를 가지고 가끔씩 잘 내는 게 보험사기, 그죠? 뭐, 무슨 사기? 보험사기 이런 걸 가지고 가끔씩 잘, 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건 보험사기입니다. 무조건 103조, 그죠? 막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공무원은 공무원이 돈하고 금전하고 결부되면 무조건 그것도 103조입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서 돈을 받았다. 그것도 무효입니다. 됐습니까? 공무원이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서 돈 받아도 그건 무효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하고. 그럼 103조에 무효지만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가? 주로 잘 되는 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면할 목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면 요거는 무효지만, 요거는 무효 맞지만, 요거는 108조에 의한 무효다 하는 거. 맞고, 103조 무효가 아니고 몇 조? 108조 무효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끔씩 잘 출제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가끔씩 출제해야 되는 게, 여러분, 반사회적으로 형성된 자금을 반사회적으로 형성된 자금을 됐습니까? 임치하는 계약, 임치하는 계약, 임치하는 계약. 그럼 요거는 반사회적으로 형성된 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치하는 계약. 예를 들면 부산에서 돈을 훔쳐 가지고 서울에 와서 제1은행에 예금한다. 예금하는 행위 자체는 그대로 뭐다? 유효하다 하는 거.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103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잘 내고. 그 다음에 103조에 해당하지 않은 것 주로 단속 규정을 가지고 가끔씩 갖다 들이댄다, 그게. 뭐, 그런 것도,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로 잘 내는 게, 단순한 이중매매. 단순한 이중매매는, 됐습니까? 단순한 이중매매는, 단순한 이중매매는, 무슨 이중매매는? 단순한 이중매매는 이건 그대로 뭐다? 유효하다 하는 거. 그래서 요는 유형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 시험 치면 오늘 바로 이야기하는데 요는 갑의 집을 을과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자, 계약금 중도금 받고 다시 갑이 병에게 두 배로 높게 계약 체결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등기해 줬다.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다 하는 거. 그럼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 후발적 불능으로서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요거는 후발적 불능으로서. 후발적 불능으로서 그대로 뭐다? 유효고. 이런 경우에, 을은 갑에게 계약을 뭐 하면서? 해제하면서, 원상회복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렇게 청구하거나, 또는, 됐습니까? 자기가 나머지 잔금까지 주면서, 잔금까지 주면서 병으로부터 치당한 권리를 이전해라 하는 걸 이걸 대상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청구권? 대상청구권 또는 이런 전부배상 전부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대상청구권이나 전부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급부도 됐습니까? 을이 나머지 잔금도 주면서 나머지 급부도 뭐 하면서 이행하면서 병으로부터 취득한 권리 이전해라 하는 대상청구권 또는 전부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그래서 갑을 갑병,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자, 근데
여기서 103조 이중매매라고 하는데 됐습니까? 자, 반사회적 행위의 뭐 이중매매인데, 그럼 반사회적 이중매매는 됐습니까? 반사회적 이중매매는 뭐다? 무효다. 됐습니까? 반사회적 이중매매는 뭐다? 무효다. 반사회적 이중매매는 무효인데,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 을과 매매 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이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고 다시 병에게 계약 체결한다. 그죠? 그럼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조심해야 될 게, 요 제1매수인이라고 합니다. 요 제1매수인이라고 그러고, 요 제2매수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2매수인이 제1매수인과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단순히 악이면서 계약을 체결한다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해서 단순한 이중매매가 돼서 여기로 간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 103조 이중매매가 되려면은, 103조 이중매매가 되려면 갑과 을이 계약 체결하고, 자, 갑과 을이 계약 체결,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고, 어쨌든 계약은 유효하고, 그럼 병이 단순히 제2매수인이 단순히 제1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적극 가담해야 됩니다.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무슨 건 가담? 적극 가담 또는 적극 요청. 됐습니까? 적극 가담, 적극 요청. 됐습니까? 뭐 권유하여 또는 병이 적극적으로 교사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은 103조 무효가 된다. 그럼 등기했다, 등기도 무효다. 그럼 여러분 등기하면은 무효인데, 자, 무효면은 누가 소유자가 됩니까? 무효면은 누가 소유자가 됩니까? 갑이 소유자가 되지만, 이런 103조 행위를 한, 양쪽 다 잘못이 있는 103조 행위를 한 사람에게 국가는 뭐 하지 않는다. 조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갑은 말소 청구할 수 없고, 그래서 이때 을은 갑을 모여 대위하여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다. 그럼 이 경우는 끝까지 찾아온다. 을이. 그럼 뭐 정에게 갔다. 정이 선일지라도 을은 갑을 모여 대위하여 정과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때도 등기 무효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끝까지 찾아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중매매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중매매는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이 소유권 취득하지만 됐습니까? 자, 근데 103조 이중매매는 을이 갑을 모아여 대위하여 끝까지 찾아올 때 선의 제3자에 갔다 하더라도 찾아올 수 있고, 그럼 특히 선의 제3자도 만약에 그러면 이전 받았지만 을이 갑을 대위하여 찾아가게 되면은 정은 요거 제3자가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경우는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무슨 죄 해제하고, 선이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은 해제만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용 갑을 갑병 했을 때 단순한 이중매매에서는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근데 103조 이중매매는 을은 갑을 대위하여 끝까지 찾아온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챙기면은 그죠? 자, 요 불륜 대가로 부동산 정여 했을 때는 됐습니까? 무효지만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면, 우린 746조 때문에 됐습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면은 뭐 상대방이 소유권 취득한다. 못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상대방은 간단하게 우리 그 하면 첩이라고 합시다. 그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기술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불륜 넘어갔다 못 찾아온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소유권 못 찾아오, 무효면 찾아와야 되는데 746조 때문에 못 찾아오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그래서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기술 하는 거 꼭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불륜 어쩌고저쩌고 넘어갔단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상대방 하고 제3자는 악일지라도 그대로 유효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거기 228페이지에 보면 4번 동계의 불법, 그것도 가끔씩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뭐의 불법? 동계의 불법. 근데, 여러분, 동기 이렇게 하면은, 동기 이렇게 하면은, 마음속으로 맘 먹는구나. 동기가 아무리 나빠도, 됐습니까? 동기가 아무리 나빠도 그대로 뭐다? 유효하다. 근데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이런 말 해야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쳐서 무효가 된다 하는 거. 그래서 표시된 동기가 103조다 하면은 무효. 근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그대로 뭐다? 유효하는 거. 그래서 동기가 나왔을 때는 동기의 불법이 표시되었느냐 안 되었냐 이게 중요하다. 표시되면은 무효, 표시 안 되었다 그대로 뭐다? 유효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동계의 불법, 5번 이중매매. 그냥 이중매매는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단순한 이중매매는 그대로 뭐 유효고 됐습니까? 유효고 단지 여기도 유효. 근데 이런 경우는 해지하고 원상이면 손해배상 청구하든가. 그럼 나머지 급부도 이행하면서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적극가담.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 적극권유, 요청, 교사 하면은 103조 무효. 어른 끝까지 찾아온다. 그래서 이중매매는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30으로 가는데 그죠? 자, 230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104조 5조 불공정 법률행위. 여러분 만약에 어떤 제목이 있으면 제목에 대한 항상 요건이 중요하다. 그럼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무효가 되려면 요건 항상 요건은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죠. 요건은 세 개. 경솔, 궁박, 무경험. 요거는 주관적인 요건이라는데 경솔, 무광, 궁박, 무경험 하면 주관적인 요건인데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 몇 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현저히 공정, 현저히 불균형. 그럼 세 번째 상대방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악의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요거 기억하고, 자, 이 세 가지를 요건을 갖추었을 때 무효가 된다 하는 거, 그지? 자, 근데 요 현재의 불균형 그럼 몇 배 이상 공정을 이뤄야 되냐 하면은, 뭐, 그냥, 판례에 하면 한 4배 이상, 그죠? 그럼 선생 3배는 안 되는 거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몇 배다? 4배다 하는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이 이러한 상을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악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끔씩 나오는 게 경솔, 가벼운 거, 궁박, 궁지, 무경험인데 무경험을 요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하는 거. 됐습니까? 가리지. 그럼 어떻게 해서 공공의 채권 간에 궁박, 만약 궁박을, 만약 궁박으로 인해서 무효가 될 때는 셋 중에 한 게 뭐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어떻게 해서 궁박이 빠지는 궁박이 이면 된다. 궁지에 몰리는 거. 그럼 무경험은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 생활의 무경험. 일반 사회 생활의 무경험을 가리킨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주로 이제 이 주관 이거를 이제 객관적인 요건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요건과 그래서 1번과 3번을 합쳐서 주관적인 요건이라는데 주관적 요건과 객관 모두 갖췄을 때 무효가 된다 하는 거. 특히 이제 이 주관적 요건이 대리인에서 이루어진 경우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는
됐습니까? 요 경솔과 무경험은 경솔과 무경험은 뭘 기준한다? 대린. 그래서 여러분 경무대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청와대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는 경무대라고 불렀잖아요. 그지? 경무대. 그 다음에 궁박은 누구를 가리킨다? 본인. 무슨궁, 봉궁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여기서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4조가 되면은 몇 조? 103조의 예시로 본다. 그래서 104조가 되면 당연히 몇 조? 103조. 103조가 되면 몇 조? 746조의 예외가 되어서 여기서는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거. 됐습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죠? 103조에 해당하지만 여러분 꼭 금방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첩은 뭐 불륜에 줬다. 무효지만 못 찾아와가지고 첩이 소유권 취득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기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104조 넘어갔지만 무효. 근데 여기는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231페이지 보면 3번 불공정 효과 그거 가지고 잘 출제하는데 여기서 여기서 그죠? 그 3번 그래서 231페이지 중 위에서 상단에 3번 불공정 효과에서 가로 2번 불공정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 이전되어서도 제3자는 설령 선의라 할지라도 소유권 취득 못하고 준 사람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근데 그 가로 3번을 가지고 잘 출제하는데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103조에서는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건 없다. 됐습니까?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건 없지만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의 전환은 적용된다.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내용입니다. 뭐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구속된 남편을 구속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외상대금 채권을 포기, 면제와 같은 이런 단독행위도 적용되지만 됐습니까? 무상편무 경매 정여 다시 뭐 무상편무 경매 정여에서는 104조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불공정 법률행위에서는 가로 3번과 그 4번 적용 범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해석으로 가는데 무슨 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 그죠? 자, 그래서 231페이지 법률행위 해석 해석으로 가는데 이런 법률행위 해석에는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률행위 해석은 해석 방법이 자연적 해석. 여러분 자연적 해석은 여러분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자연적 해석은 됐습니까? 자연적 해석은 어떤 단어가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 첫 번째 표자 입장에서 표자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거하고 두 번째 요 자연적 해석을 하면 오 표시 무효의 원칙. 오 표시 무효의 원칙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큰 기능을 한다 하는 거. 요거, 그죠? 뭐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심적 효과의사. 요런 단어가 나옵니다. 내심적 효과의사. 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은 이런 자연적 해석이다 하는 거. 그럼 자, 두 번째,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은 요 두 번째.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고 두 번째 무슨 행위? 표시 행위. 표시 행위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계약에서 계약에서 큰 기능을 한다. 그런 것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충적 해석
보충적 해석은 요건 제3자 시각에서 제3자 시각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충적 해석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아닙니다 그죠? 계약에서 큰 기능을 발휘하는 거는 요거 여기서 계약에서 큰 기능을 발휘 큰 기능을 발휘한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통사고 교통사고 보상금 합의 사건 나오면은 이건 보충적 해석이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행위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은 이런 보충적 해석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행위 전환 그죠? 자 아까 요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행위 전환 하는 거 요거는 보충적 해석과 관계가 있다 보충적 해석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요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 추인은 이런 해석과 관계 없고 해석과 관계 없이 현실적 어사 표시가 있어요. 현실적 어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 막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여기서 챙겨 주시면 될 것 같다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여러분 233페이지 뭐 법률행위 해석 기준은 큰 의미 없습니다. 이거 중개사에서는 시험 문제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여러분이 잘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또 요 자연적 해석은 오 표시 무효의 원칙 그다음에 하나 더 다섯 번째 이 자연적 오 표시 무효하고는 착오와는 관계가 없다. 착오와는 관계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하면 오 표시 무효와 착오와는 관계가 없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그죠? 그래서 주로 여러분 이제 그냥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리 발생한다. 규범적 해석. 그러면 시험은 자연적 해석이 안 나오면은 이런 보충적 해석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35페이지 의사표시는 그저 잠깐 쉬었다가 의사표시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